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979년부터 1989년간 9년 동안 진행된 전쟁입니다. 1978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모하마드 타라키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친소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그는 그에게 저항하는 전통 무슬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전국적인 무슬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친소 정권은 일부 도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통치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불만을 품어서 1979년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아프가니스탄을 전면적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수도 카불에서 소련군이 대통령인 아민을 죽이고 카르마를 후임으로 삼습니다. 1980년 이슬람 협력기구 34개국과 유엔 총회가 소련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고 나섭니다. 반군 세력인 수니파 무자하딘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국가와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이 군사적 물자 지원을 해주게 되고 이 지원군이 파키스탄과 중국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반군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소련 괴뢰정부 정부군은 3만 명이 투입돼서 1만 8천 명이 전사를 하게 되고 소련군은 추가로 해서 또 소련군이 추가로 병력을 보내죠. 소련군은 13만 명이 투입이 돼서 1만 5천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반대 저항 세력인 이슬람 자유전사 수니파 무자하딘은 10만 명이 투입이 돼서 9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소련군은 게릴라전과 산악전에 취약합니다. 민간인 사망은 약 10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은 10만 명에 달했고 영토 전역에서 반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소련은 전쟁의 장기화로 군사적 외교적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결국 10년이 지난 1987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전면 소련군의 전면 철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구소련 붕괴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소련에게 있어서는 중동과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전쟁으로 입은 물적 피해는 약 1조 달러, 약 1000조 원에 달하게 되고 아프가니스탄은 그 전에 석유 부국에서부터 부채가 많은 빚쟁이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